자, 우리 그 채영 씨까지 했죠. 채영 씨까지. 자, 다음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다룰 것 좀 다루고 그리고 갑시다. 급해요, 급해요. 자, 아, 맞아요. 송하윤 씨. 아, 나 진짜 놀랬습니다. 아, 송하윤. 제가 드라마를 원체 안 봐서 잘 모르는데요. 굉장히 무명 기간이 길었대요. 송하윤 씨가 그 이준석 씨가 이준석 맞나? 이준기 아셨다. 이준석이 아니야. 이준기. 이준기가 왕의 남자로 떴을 때 그때 CF에 성류 CF 있어요. 아시죠?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자꾸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이 노래 알죠? 예. 자. 옆에 있던 분이더라고요.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자꾸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거울 속에 나를 보면 정말 행복해. 미녀는 성류를 이쁘다. 이분이었어요, 이분. 예.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미녀는 성류. 이분이었습니다. 다른 뭐 CF에도 많이 나왔었네요. 예. 여기도 나왔었네요. 무명 기간이 좀 길었어요. 처음에 이제 데뷔 때 조금 핫하게 이렇게 주가를 올리나 했으나 작품을 많이 못 만나 좀 좋은 작품을 못 만나 가지고 무명 기간이 꽤나 오래 됐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진짜 이게 네,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창 시절 때, 저 18년도에 송하윤 씨 팬이었던 우리 샬랄라 공주님, 우리 카페 이용하시는, 좀 마음에 좀 상처가 컸겠어요. 송하윤 씨 이제 18년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사진 올려주시고 했었었는데, 자, 요즘 드라마 송하윤 근황. 그 내 남편과 결혼해줘. 요 작품으로 확 떴다 그래요. 이제 그 작품에서도 역할이 조금 이제 극악무도하고 이제 악역으로서 아주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예. 몰라. 나 누가 나왔는데. 원래 워낙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내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여기서 뭐 연기를 뭐 어떻게 했을까요? 불륜 열어 나온 거야? 이거 어떡하죠? 어휴. 예. 그 땅키 뭐지? 아, 300개 감사합니다. 쿵맨 라이더님 아까 200개 이어서 앙키 뭐지? 아, 굉장히 좀 고혹적이고 그 저 아주 그 매혹적인 악녀로 연기를 펼쳐가지고 요때 이제 확 떴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4월 달이 되고 나서 그 JTBC 사건 반장에 이제 그 최고 레카 채널이죠. 레카 채널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 있는 이제 저 사건 반장에 이 제보를 했어요. 웃긴 게 아는 형님에 나왔던 송하윤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요 영상인데요. 학폭 피해자가 보통 이제 여중 여고 이러면은 같은 동성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게 남자예요. 예,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가 여자고 피해자가 남자야. 특이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 2차 성징기도 이제 왔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면은
충분히 어떤 그런 그 여성에게 뭔가 피해받는다는 게 조금 약간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 학폭이라는 거는 이제 동성 간의 어떤 괴롭힘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근데 그 당시에 학교에서 잘 나가던 예. 아주 그 저 학교에서 조금 치는 그런 일진 무리들 중에 이제 포식자 남자 일진 그 무서운 친구랑 송하연 씨랑 사귀고 있었대요.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 그런 연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영화 그 박하영에서도 그 웃긴 참 이제 여자들이 그 서열을 정하는 그 웃긴 모습들이 있잖아요. 센 남자랑 사귀는 이 여자하고 이 친구의 지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들게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느 날 이 학폭 피해자 이 남자분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 계시대요. 미국에 있는데 아는 형님에 나와서 이 보여주는 송하윤의 이 모습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어 갖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내 기억 속의 송하윤이랑 너무 다른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저격을 하게 된 겁니다. 사건 반장이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시작 지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제보가 예.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좀 볼까요? 이제 이게 이 모습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런 급발진 잘 나오지 않는 그 게스트가 급발진해가지고 이제 기획된 의도에 따라서 이제 진행자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게 사실 이제 그 게스트인데 좀 다르죠. 기존에 나왔던 게스트들이랑 다르게 뭔가 이렇게 예능 촬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나머지.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잠깐 나온 이 사진으로 보면 약간 좀 그 빵빵이 그 저기 같네. 예. 옥지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촬영 도중에 갑자기 나 잠깐 할 말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좀 뭐 이제 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보고 이제 제보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한다면 제가 한마디만. 네? 그 여기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연기자의 꿈은 그냥 연기를 하는 게 꿈인데 신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는 제 꿈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약간 뭔가 드라마 미생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모습 아닙니까? 저기 한마디만 제가 해도 될까요? 무슨 방송사고 아니야? 이거 너무 감사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 별거 아닌데 저라는 인간이 제 작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용기죠. 예, 용기이고 이때는 엄청 보기 좋았어요. 이게 참 무명 생활도 길고 하던 그런 배우다 보니까 이런 화제성이 얼마나 얼마나 이게 저 귀해 있겠어요. 귀하고 참 이 참 쉽게 오지 않는 이 기회를 또 10년 넘게 배우 생활하면서 얻게 된 이 기회가 이렇게 이제서야 조명받게 되는 게 약간 가화만사성 같은 느낌으로 아, 참 보기 좋다. 무명 배우가 이렇게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좋은 작품 만나서 주목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감동을 하거든요. 몇 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보기 좋게 봤는데 이제 이거를 보고 있던 그 학폭의 피해자분은 얼탱이가 없는 거야. TV 보고 있다가 미국에서 TV 보고 있다가 뭐야 성함이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못 참아.
사람들은 이 모습만 보고 송하연을 좋아할 거 아니야. 내 기억 속에 있던 송하연은 악마 그 자체였는데. 피해 사실 피해 내역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여배우에게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자, 피해 내용은 이렇습니다. 90분간 싸대기를 맞았다고. 90분간. 예. 그냥 얼떨결에 제가 이제 송하윤이 부르길래 저는 영문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그때부터 갑자기 뺨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 제가 뺨을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껏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전 계속 따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보가 있고 또 나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소속사에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땡땡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이사인데요. 저 얼굴을 좀 보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셨는데, 제가 하윤, 뭐, 저, 변호사 동행하지 않고, 그러고 좀 가서 좀, 저, 미국에 저희가 갈 테니까 조금 얼굴 좀 보고, 그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피해자분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당신들이 당사자도 아니고, 송하연이 인정하고 그러면 끝날 일이야. 송하연의 일단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고, 당신들을 내가 왜 만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도 제보를 합니다.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한국으로 좀 시간 좀 내주실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갈 수도 있지만 오실 수도 있으면은 네, 그 어떤 방법이든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비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예.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런 카더라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고 있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어떤 뭐 증거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저는 원래 그렇게 안 봐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예, 좀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좀 뭔가 확실한 증거들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모든 송하연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일치한 거야.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학폭들, 예, 있었다고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증언만으로는 사실 조금, 그렇죠? 예. 근데 송하연 같은 경우는 이 학폭을 했고 그 학폭으로 인해서 전학을 세 번이나 갔다고 합니다. 강제 전학 세 번. 송하윤 씨가 저보다 누나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예, 40대입니다. 40대인데 그 당시에 학폭으로 인한 전학을 세 번을 갔을 정도면 우리 때 사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 또래 분들은 저희 때는 뭐 학폭, 학폭위원회 이런 거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선생, 제자 그리고 학우들 간의 폭력이 만연하던 정말 그 정글 그 자체였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말죽거리 잔혹사보다 살짝 낮은 정도의 수준, 약간 영화 바람 정도? 그 정도예요. 저랑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겁니다. 학폭 세 번이라는 것은. 학폭위가 열리고 강제 전학 세 번. 요거는, 굉장히, 성지고등학교에서도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자, 좀 전학 온 친구 있어. 태훈이라고. 일로 와봐, 태훈이. 예. 반갑다. 나는 윤태훈이고, 목포에서 왔어. 1년 동안 학교 다닐 텐데, 너희들, 내 눈앞에 거슬리면 다 뒤진다. 조용히 학교 다니고 싶은 게, 나 건들지들 말어. 알겠냐, 이 씨발놈들아? 이러면 이제 바로, 무서운 놈이 왔다 하면서 이렇게 술렁술렁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학폭 세 번, 강제 전학 세 번이면 고등학교를 세 번 옮기는 거는 진짜 이게 진짜 잊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학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그러던 시절에 전학 세 번에 전학을 세 번이나 갔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엠팍에 올라온 송하연 동창의 증언입니다. 동창입니다. 반포고에서 구정고로 강제 전학 갔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다. 동창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고요. 이제 동창들끼리는 송하연을 보면서 말들이 많았겠죠. 야, 저런 애가, 야, TV 나와가지고 참 세상에. 아니면은 이제 동창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아직이야. 떴을 때, 확 떴을 때, 최고점 찍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때 터뜨리자. 아직은 우리가 좀 담고 있자.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애매하게 지금 뭐 주목받았을 때는 얘기해봐야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무튼 이런 이야기가 오고 나서 진짜 제가 지금도 모를 수가 없죠. 모르는데 미국까지 넘어오고 한국에 오면 비용 다 내준다 그러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나요? 이거 그리고 이제 터지면은 다른 것도 다 터질 텐데 이제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다 알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터질 게 터질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지. 자, 양 변호사님이 좀 다시 그 인터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송하연이 달고 다니는 그 과거에 그 그릇된 그런 조각들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파편일 뿐입니다. 다른 것들도 나오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보자가 원한 거는 그냥 인정, 순수하게 좀 이제 순수한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이 모습을 바랬던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참고로 송하연 씨가 오늘 저희 회사로 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자, 제보자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뭐 사과를 했다면 여기서 스톱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사실무근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렇게 송하연 씨 측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혹시 더 이상 신뢰가 안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또 제보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제보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 아는 형님에 나와서 저 삐죽거리면서 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저에게 피해받은 분들에게 전부 구제할 거고요. 제 배우 생활이 끝나더라도 제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당연히 금전적으로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자, 제보자가 당시 그 집단 폭행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송하연이 포함된 가해자들의 피해. 이게 더 골때립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자, 요 전에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요 전에 우리가 볼 건 뭐냐? JTBC 사건 반장에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왔다가 런쳤어요. 어떤 뭐 내부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여러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했겠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근데 이제 엇나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윤아, 인정하지 말자. 야, 막말로 얘기해서 십몇 년전 일이고, 너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는데, 가물가물 가물친데, 어? 이거 굳이 뭐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날아갈 일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살면은 그것처럼 바보짓이 없어. 이거 사실 그들의 증언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싸워볼 만하지 않겠니? 우리 변호인단도 나름대로 좀 빠방하고 이런데, 그냥 가자. 이거 하지 마. 안 하는 게 맞아. 너 확실하게 얘기해봐. 너 기억나 안 나? 저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안 나요. 여기에는 수많은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 광고도 있을 테고, 다음 작품도 있을 테고, 여러 작품들이니까 뭐 컨택도 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물들어와가지고 놓아줘야 될 타이밍인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런 때리고, 거기에, 더해서,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밝힙니다. JTBC로 가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사로 가서 2차 입장문을 밝힙니다. 소속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 반장에 제보한 90분 동안 맞은 싸대기는 허위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JTBC 사건 반장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 그리고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 반장 방송 금지 가처분. 요거는 이제 아주 패착이라고 볼수 있죠. 매우 패착이죠. 연예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 연예인은 정말 그 모름지기 연예인이라는 것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확실한 입장을 발표를 했었어야 맞죠. 뭉뚱거리고 있다가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을 때도 송하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아, 내가 강제 전학을 당한 거는 사실인데, 저 친구를 내가 싸대기를 90분을 갈겼는지 아니면 아예 안 갈겼는지 기억도 잘안 나고,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예. 타임라인 잘못 따르고 있다고요? 인터뷰로는 저거 이후 아님? 예? 뭐가? 그러니까 제보가 나오고 나는 사과만을 바란다. 그래서 JTBC 나가서 하려고 하다가 런치고 그다음에 입자 입장 발표문을 이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전후 관계가 그게 아닙니까? 대답. 방송의 흐름을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거는 우리 제가 한번 그 봐드릴게요. 예. 이제 소속사에서는 여러 조치를 취하려는 이제 그 모색을 강구했겠죠. 근데 사실상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정 어린 사과가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무조건. 무조건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한 거죠. 이분은 강단 있는 분이에요. 지금 미국에 계신 그 90분 동안 싸대기 맞았다고 주장하시는 피해자분은 아주 강단 있는 분입니다. 왜냐? 돈도 원치 않는 거예요. 돈을 원하고 그랬으면은, 나 이러이러한 걸 알고 있다. 어떡할 거냐. 나 그래도 정말 그 배우로서 너가 달라지고, 개가 천선해서,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 지금의 네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너의 또 능력이니, 내가 너의 그 경력까지는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뭐 소속사와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 금전적인 어떤 그 합의를 볼수 있었겠죠. 근데 이 피해자분은 굉장히 강단 있는 분입니다. 그게 기억에 또렷하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겠죠. 90분 동안 맞았던 싸대기.
동성도 아닌 이성 친구에게 영문도 모른 채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던 거죠. 난 90분 동안 왜 그 송하윤에게 싸대기를 맞았는가. 아니 한 대 맞으면은 진짜 반격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 않은 이유, 송하윤 뒤에 거대한 어떤 그 권력의 이제 그 저 포식자 일진 남자친구가 있었겠죠. 그 친구가 뭐 얼마나 치는지는 몰랐겠으나, 예. 무섭겠죠. 당연히 저라고 해도 꽤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그거에 대해서 절대 까먹지 않고 있는 거죠. 이 피해자분. 그래서, 송하연 측은 아주 패착을, 예, 아주 악수, 예, 악수를 두었죠. 학교 폭력 제보자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하겠다. 사건 반장 보도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예, 이해가 참 가지 않습니다. 왜 가서 인터뷰까지 하고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떳떳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자격을, 입장을 밝히고 하는 게 맞을 테고, 우리가 학폭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뭐 이렇게 송하윤 씨가 지금 나이가 85년생인가요? 85년생 정도 될 텐데 저보다 2살 누나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핸드폰 보급률이나 1살 누나야. 그러면 그 당시 이제 핸드폰 보급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친구 그 학우들이 동영상 촬영 이런 게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만 했다 하면 바로 그냥 핸드폰 꺼내고 동영상부터 찍어버리잖아요. 예. 그죠? 자, 만에 하나 송하윤 씨가 정말 이게 모함이고 모략이고 누명을 뒤집어 쓴 억울한 처지라면 그 전에는 뭐 했냐라는 얘기예요. 예, 대체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소속사 입장이 곧 송하윤 씨 입장이기 때문에 제보자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반전이 있을 거라면 송하윤 씨의 이 기획사가 자기네는 취할 조치를 다 취했다. 일단 모든 일은 사실 확인 관계가 중요하다. 송하연은 우리에게 자, 이 기획사를 너무 나쁘게 몰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중립을 지켜야 될 필요성도 조금은 있죠. 정황이 모두 그를 몰아간다 그래도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 소속사는 송하연을 지키기 위해 있는 소속사고 그러라고 소속사가 존재하는 건데 송하윤의 입장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한다. 이게 인정을 하고 확실한 그런 기억에 그 실마리가 있다면 밝히고 가는 것이 맞는데 소속사는 송하윤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건 제보자도 일방적인 입장, 송하윤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 예, 둘 사이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제보자는 이겁니다. 제보자는 아주 강경합니다. 너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살면서 90분 동안 싸대기를 맞았던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너가 어느 순간에 언제 잘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나한테 굉장히 큰 자극을 줬던 게 아는 형님에 나와서 급발진했던 그 감동의 물결이었던 거고 난 그걸 보고 발작 버튼 눌린 거고 그런 거죠. 기억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전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좀그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난 아직도 그냥 우리가 기억의 파편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잖아. 그냥 맞은 걸다 떠나갖고 난 유치원생 때도 이제 그때 이제 우유랑 뭐 스프랑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 먹다가 옆에 친구가 토해. 난 토하는 모습을 태어나 처음 본 거야, 유치원생 때. 먹으려고 하는데 토하는 거 보고 나도 토해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반 애들이 하나 둘씩 다 토해버렸어, 토하는 모습을 보고. 예. 그것도 하나의 내가 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예. 그러니까 이 유치원 때 이런 일들도 기억이 나는데, 살면서 90분 동안 애들 앞에서 불러갖고 약간 자기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처럼, 왜, 그렇잖아. 왕비가 되고 나서 나중에 권력을 꿰차고, 뒤에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저 놈을 매우 쳐라, 내 인연 하면서 싸대기도 막 때리고 그러잖아. 그런 용도로 쓰인 거야, 피해자의 이제 이야기대로라면은. 나 얘랑 사겨. 뭐야, 뭘할 거니? 니네가 뭘할수 있는데? 야, 널 나와. 그래갖고 너잘 걸렸다고 막 때린 거야. 이걸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억의 파편이 좀 선명하게 남아 있을 법하다. 가해자건 피해자건. 예. 자, 소속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하윤이 반포고에서 학폭 관련 케이스로 강제 전학 간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보하는 무관하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소속사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아윤아, 이런 제보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실이니? 잘 모르겠어요. 가만 있어봐. 여기 지금 보니까는, 저 다른 사이트 보니까 네 동창생들이 얘기하는 건데 너 강제 전학 간 사실이 있어? 네. 그건 뭔데? 아, 그것도 학폭인데. 어? 몇번 했어, 강제 전학? 3번이요. 이러면 소속사에서도 지켜줄 게 아니라 좀더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송하윤에게 물었어야죠.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응? 혐의가 여러 개야. 뭐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서 잡혀가기 딱 직전인데, 당신 뭐 했어? 당신 시장에서 배추 훔치고 사과 훔치고 했다는데 맞아? 아니요, 아니요, 저안 훔쳤어요. 그럼 뭐야? 이전에 저이 기록은 뭐야? 아, 저 그때 저 감자 훔쳤어요. 어? 아니, 그거는 배추는 제가 도둑질한 게 아니고 감자 훔쳤어요. 뭐야? 그래? 그럼 다음 거는 이건 뭐야? 이 전과는 뭐야? 쌀을 훔쳤다는데? 아니요, 저 땅콩 훔쳤어요. 그래? 그럼 다음 거는 뭐야? 라면 훔쳤다는데? 아니, 저 참치캔 훔쳤어요. 이게 맞냐고, 이게. 이게 맞냐고. 세 건이나 있으면, 이거는, 예? 그죠? 세 건이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자충수죠, 자충수. 예. 상습범이잖아, 상습범. 학폭 상습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강제 전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수위인가. 전학 조치. 도대체 뭘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강제 전학이라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전학이라는 건요, 가장 강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퇴학 바로 밑이 전학이에요. 자, 징계 점수 산정 기준입니다. 자,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놓고, 각 항목당 4점씩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합 2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합 20점에 4점을 뺀 16점. 16점. 그러니까 아주 그 불량, 그러니까 빌런으로서는 정말 빌런으로서는 간부급이야. 타노스급은 아니고 그 간부급은 돼야 강제 전학 조치가 된다 이거야. 이거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 학생이 피해 학생을 굉장히 세게 한 다섯 대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았다라는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하다 하면 이제 이게 그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나갔기 때문에 심각성은 4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폭의 지속성을 봅니다. 가해 학생이 처음으로 맞은 거냐? 라고 한다면 0점 내지는 1점을 줍니다. 지속적이지 않아 1점 내지 0점. 고의성. 정말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가? 그것이 아니라 고의성. 예. 조질심성으로 어떤 경고를 하고, 야, 그 멘트 있잖아요. 야, 학교 끝나고 보자. 이런 이야기. 예. 고의적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또한 3, 4점 나올 겁니다. 자, 고의성 4점, 심각성 4점. 자, 다음을 봅니다. 야, 너 애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게 그, 저기 또, 그, 학우로서 이게 맞는 일이니? 너얘 어떡할 거니? 얘 부모님 찾아온다고 그러면 지금 난리도 아닌데 어떡할 거야? 그때 이제 고개 숙이고 뒷짐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사죄하겠습니다. 너, 제 엄마 오면은 오자마자 무릎 꿇고 빌어. 제가 꼭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반성 정도가 0점 내지 1점이 나오겠죠. 근데 반성을 안 한다 이겁니다. 예. 아니,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야, 네가 먼저 했어 안 했어? 제가 나 먼저 체육시간 때 음흉하게 저 쳐다봤단 말이에요. 예? 아니, 저 음흉하게 쳐다보고 그랬으면 주먹으로 좀 이빨 좀 깨부수고 좀 턱주가리 좀 갈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안면 함몰 정도는 좀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는 게 음흉하잖아요, 선생님. 이러면은 이제 뭐, 예. 반성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근데 이게 20점이 나와야 됩니다. 16점에서 20점이 나와야 됩니다. 강제 전학 조치가 되려면. 예. 이게 연예인들 학폭 많은 그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연예인 학폭으로 가장 컸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눈 살짝 그 저기 무쌍에다 눈 살짝 째진 그 연기자 누구냐? 막 오줌 매기고 막뭐 무덤가에서 막 뒤지게 패고 막 오줌 매기고 별별 짓 해가지고 괴롭혔다네. 지수라는 애. 걔가 가장 연예계 학폭에서는 그냥 진짜 그 최고 볼드모트 같은 애야. 지금도 이제 복귀하려고 벼랑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당사자랑 만나서 지금도 풀고 있다. 연예계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지금 뭐 방편 여러
방편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 피해에 대해서, 어?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근데 아직도 그 시간 속에 갇혀서 복귀를 못하고 있어요. 지수라는 이 친구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이제 연예계는 이미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학창시절에 그 시간 속, 시간의 굴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귀할 수 있을까요? 남자 학폭 연예계에서 최고점 찍은 게 지수라면, 여자 쪽으로는 이제 송하연이 되겠네요. 둘 다 또 공교롭게도 배우네요.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피해도 심각하고 반성도 화해도 안 해야 간제 전학을 간다는 거죠. 예. 이 점이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강제 전학이라는 조치가 취해지려면은 이렇게 뻔뻔한 아나무인, 정말 그 학생 때지만은 범죄자 마인드 그 자체, 그것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어야 이제 16점을 받으면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는다 이겁니다. 소속사에서는 이거를, 이 사실을 밝히면서, 아, 저 일은 저희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 피해자가 얘기하는 저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더라도 20년 전이면은 저보다 누나기 때문에, 예. 그 시절의 강제 전학은 정말, 예.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그런 거죠. 강제 전학 오는데, 야, 우리 학교에 그, 저, 누구냐. 아산 백호가 온디야. 아산 백호? 그, 유명한 그 아산 백호 말이야? 걔가 우리 학교를 왜 와, 이놈아, 임마. 아뇨, 걔 이름이, 저 땡땡땡이잖요. 병태? 맞아? 사실이요? 뭐요? 아, 300호가 우리 학교 온다고? 이 정도야. 한번 이름을 날려야만 그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성이 자자한 그런 거죠. 예. 자,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반전. 자, 송하연의 학창시절에 대한 폭로가 계속됐고 무엇보다 제보자가 송하연이 이후 다른 집단 폭행건에 연루돼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고 서울 강남구의 모 고등학교로 강제전학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 자료가 바로 이거죠. 예. 이래서 뭔가를 이렇게 밝힐 때 있어서는 모든 패를 다 보여주면 안 돼. 내가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사과를 일단 하면은 난 넘어갈게. 너에 대해서 나 많이 알아. 사과할 텐가? 이런 태도로 나온다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오케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다른 송하윤 학폭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에게 인터뷰를 땁니다. 예. 조커가 남아있던 거죠. 피해자가 누나가 맞죠?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송하윤이 포함된 가해자들의 피해자가 누나가 맞죠? 네. 그리고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전학 받았죠? 맞아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송하윤한테, 송하윤이 활동 중일 때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연락 온 적도 없고. 맞죠? 없어요. 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가해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자, 이 피해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피해자 측에도 연락을 하고, 가해자 측에도 연락을 합니다. 송하용과 어떤 다른 사건이죠. 예, 물의를 일으켰던 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던 다른 괴롭힘 가해자 물의 중에 한 명을 또 인터뷰를 합니다. 보시죠. 맞아요. 네. 하윤이랑 나랑 분명히 같이 누군가를 괴롭혔는데, 내 기억 속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우리가 그때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었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그때는 인정을 하고 넘어갔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태도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을 텐데, 하연이는 그런 게 없네.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같이 괴롭혔던 무리 중에 한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조커 카드죠. 요게 이제 조커 카드입니다. 우리와 그 피해자는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 왔던 송하연이 우리 무리에 껴서 그 피해자와 뭐 사이에 소문을 내고 이간질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보자 얘기와 지금 이 집단 폭행의 가해자 중 1인의 얘기가 사실상 뭐 일치하는 내용이죠. 가해자 전역에 따르면 우리는 사건 이후에 피해자 부모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지만 송하연 씨가 사과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잘못했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해자. 자, 직접적으로 뭔가 폭행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뭐 언어적으로도 언어 폭력도 폭력이니까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다. 송하연이. 그럼 송하연은 뭘 했길래 같이 처분을 받았냐? 송하연이 말을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이 이간질이죠, 이간질. 이간질로 인해서 싸움이 생겼다. 마찰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송하연도 가담을 한 것이 맞다. 예.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송하연을 이전까지 한 번도 난 보진 못했고요. 쇼츠 현상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과 폭행 이유를 드리려고 했으나 당사자로부터 연락도 안 왔었고요. 그 전에 이미 뭐 기회를 한번 줬네요? 연락이 안 왔었다. 요게 이제 몇년 전에 뭐 이렇게 연락을 취했었나 봅니다. 진정한 사과 폭행의 이유를 들으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너나왜 때렸니, 그때? 나왜 때렸어?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송하윤의 전남친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억측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전남친. 다른 많은 증거들도 있어요. 근데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다면 모르쇠로 일관하므로 저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 네. 자, 소속사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맞겠다라는 의미인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폭력에 가담한 것은 아냐라는 게 지금 최선일까요? 폭력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폭력이 일어나게끔 일조했잖아요. 그죠? 예. 네. 자, 이제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그 현장에 다른 연예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송하연이랑 두 살 어린 다른 연예인도 있었다. 더 골 때리는 게 이 폭행이 시작된 후에 촬영을 이유로 자리를 떴었다고. 폭행이 진행될 당시 이 인물의 폭행 가담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송하연보다는 두 살이 어리고. 아, 이제 맞은 분이 동급생이 아니었네. 한 살 어린 그 후배였네. 송하연은 후배를 때리고 그보다 한 살 더 어린 후배가 있었다. 근데 그 친구는 연예계 생활하고 있는 친구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촬영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그만큼 A씨의 기억이 선명하다라는 의미고 B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때 왜 말리지 않았는가, 그때 말리지 않고 촬영을 핑계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는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아니다라는 거야. 사실 그게 맞지. 아니 저 촬영 있어가지고 간 그 연예인 B씨는 일도 잘못한 게 없다고 봐. 그분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 사실상 자기에게도 굉장히 꽤나 중요한 일인데, 예? 이거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 달린 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 뭐 진짜 중요한 뭐 시험이 있어, 이제 대학에 붙으려고 뭐 그런 게 있어. 뭐 저 입시 말고 수시. 그래서 꼭 가야 돼 그 현장에. 오디션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거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근데 친구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A. 내 미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다. 아니다. 내일이 먼저다. 이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난 저거 가지고는 굳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이제 그 와중에, 그, 김풍 작가님, 이제 찌질의 역사라는 웹툰을 기획을 하고 그 이제 연재했던 그 내용을 이제 드라마화 시켜서 내보내려고 했었어요. 미리 찍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기 출연자 중에 한 명인 그 송병구였나? 김풍. 남자 배우. 자, 4년 만에 완성한 대작 찌질의 역사 웹툰인데 조병구요. 송병구가 조병구구나. 죄송합니다. 예, 조병규 씨네요. 조병규 씨도 한번 그 학폭 문제로 예, 좀 그 논란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조병규 씨가 그 허위 제보라고 확실하게 이제 매듭을 짓고 승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제 학폭 논란에서는 이제 학폭 논란은 해소가 된 거죠. 조병규가 캐스팅 됐었고 2021년 학폭 논란으로 주춤해 있던 상태였고 드라마판 내부 관계자들이 말이 난항이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어째저째 22년에 제작을 완료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2023년 어느 방송국과 어느 OTT와도 편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찌질의 역사의 실사와 이 저 드라마에 나오는 송하윤이 공교롭게도 편성 논의 중이었는데 여주인공이 또 학폭 논란이 또 터져버려요. 예. 그래서 정말 진퇴양난이다 라는 겁니다.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은 송하윤을 지목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뭐 동창생들 같은 학교 다니던 후배들 모두가 송하윤을 지목하고 있는데 송하윤은 혼자서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 것인지. 예. 아, 물론 그 말이 맞죠. 난 내가 한 것에 대해서만 맞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그 한 것에 대한 그 혐의 그 혐의에 대해서만 두드러 맞는 것이 이제 맞는데 돌이켜봐도 나는 90분 동안 후배를 때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골 때립니다.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송하윤을. 근데 송하윤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왜 이제 와서 굳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이 저 피해자분들이 좀 부럽네요. 부러워요. 왜 부럽냐? 송하윤이 잘 됐으니까 이게 저 주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저 고등학교 때 제 후두부를 주먹으로 강타한 그 친구는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잘 됐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쾌한 복수가 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는 피해자인데 제가 제일 잘 됐어요. 예. 그 고등학교 때 그 예고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 중 예. 방송에서 이제 이걸 밝히고 나서 이제 그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배랑 또 그 법정 다툼 갈 뻔했으나 뭐 유야무야 잘 저기 뭐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때린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냥 벌금 낼게 씨발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 피해에 대해서 증언해줄 친구들도 없었어요. 단 한 명 그 무리들 중에서 나를 괴롭혔던 선배 중에 한 명은 양심 이실직고 하더라고. 내가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선배는 나를 둘 다 때렸지만 사실 그 선배가 날 더 많이 때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피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사커킥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근데 사커킥이 아예 그냥 때리기 좋으라고 얼굴 가만히 있고 그냥 고정시킨 상태에서 날아오는 발차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 두려워가지고 피했는데 그래서 더 맞았죠. 피아노실에서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지 못하고 어쨌건 미안하단 말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내가 너네 그래도 괴롭혔던 기억이 있다. 그 폭력이 일상이었지 않니 그 당시에. 참 부끄러운 과거다. 폭력이 대물림됐던 그 예고 생활.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제 있었는데
다른 그 선배 중에 한 명은 나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연락처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뭐 쌍욕을 박았어요. 저는 야 이 개새끼야, 너가 날 때렸던 걸 왜 기억하지 못하니? 때린 놈은 기억 못한다더만 끝까지 어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하건 못했건 그건 선생님이 나를 지적해야 되고 선생님이 나를 그 저 계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지. 씨발 네가 선배면 선배지, 왜 씨발 후배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건 뭐라건 후배 행실이 어떻건 네가 나를 터치할 그 자격이 있냐? 뭐 네가 날 터치할 만한 그런 어 뭐가 있다 그러지? 여러분들 어 그 네가 나를 아 권리 어 네가 나를 때릴 권리나 권한이나 명분이 있냐? 어 선생님이 아무리 그 당시 낭만의 시대였다고 할지라도 애들 좀 교육 좀 시켜라 라는 얘기가 애들 갖다 조업해가지고 동창생 중에 한 명은 말더듬이 만들고 애 새끼들 전학 보내고 갈비뼈 부러뜨리고 팔 부러뜨리고 어 스트레스 받았고 원형 탈모 걸리게 만들고 그게 선배로서 할 짓들이냐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엄청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때 기숙사생들은 다 알 거야. 내가 정확하게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배 한 명은 사과를 하고 다른 선배 한 명은 그냥 고소 취하를 해줬어요.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엄마의 입김도 작용을 했죠. 어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우리 엄마는 안 하더라고. 왜냐 우리 엄마는 그때 알기 때문에, 내가 그때 너무 많이 두드러 맞고 다녔던 선배들에게 두드러 맞고 다녔던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 그런 거지. 거기서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갔는데 또 학폭을 하네. 그것도 목포에서 주먹 제일 잘 쓰는 놈이 하필이면 배정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 학교에서 배정받은 놈이 바로 그 놈이네. 어 아 이거 방학 때 저 개학식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저 조금 학교 늦어가지고 저 지각해갖고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새끼가 뭐 엄석대요 뭐요. 예 정말 여기 뭐 저 팔에다가 안 장차고 그냥 저기 한 건맨 키로 주먹으로 그냥 후두부로 그냥 갔다가 후려갈기인데 그때 진짜 뇌진탕 올 뻔했어요. 그 덩치 큰 놈이 유도 배운 놈이 제가 뭐 해볼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예. 속에서 끓더라고. 소각장으로 갔지. 예, 못 박힌 강목이 있더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 그냥 휘둘러갖고 저 새끼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떠오르더라고. 나 진짜 울었어. 어, 소각장에서. 어, 그러고 이제 학교를 등지고 집으로 갔지. 엄마 전화를 했지. 학교 못 가겠다고. 나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난 못 참겠다고. 어. 여기 또 동급생 여자애 중에 내가 좋아하던 애가 있었거든.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조금 이제 뭐 연락 주고받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보는 데서 이렇게 맞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모멸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나중에 학교를 아예 안 가게 되니까는 우리 집으로 막 찾아오더라고.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풀리겠냐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앞에서 뭐 죄송 뭐 미안하네 죄송하네 어쩌네 해도 폭력에 아주 물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예. 네. 그런 거라서. 근데 나는 억울한 게, 이 나를 괴롭혔던 새끼들 중에 아무도 잘 된 새끼가 없어. 이 새끼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잘 됐거나 그랬으면 내가 갔다가 정말, 예? 진짜, 정말, 최고의 복수를 했을 텐데, 어, 괴롭힘 당한 놈이 잘 됐네. 응? 누군 또 그래요.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네가 잘 된 게 다행이다. 어, 걔네들 이갈고 있을 거다. 뭐 이갈긴 커녕, 예? 친구들 모여있는 단톡방이나 그런 데서 내 험담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30대가 되고 나서 그런 그 꼬라지들을 보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참, 예, 참 내가 그 목포에서의 기억은 참 좋았던 친구들이 별로 없어. 예, 그나마 좀 기억이 좋게 남은 친구들은 몇몇 안 돼요. 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골 때리죠. 자, 아직도 그 치기 어린 시기를 못 잊고 고만고만하던 그 학창시절 때 그 객기로 아직까지 살아가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송하윤 씨 저 그 학폭 논란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부럽네요. 예. 나 괴롭혔던 새끼들, 나 때렸던 새끼들 잘 됐으면 내가 정말 묻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개새끼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 이것도 가해자가 잘 됐을 때나 성립되는 이야기죠. 예, 아무튼 뭐 송하윤 학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우 굉장히 길게 다뤘네요. 예.